영상 하나만 찍을게요. 제가 이제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04 하얀 뱀을 생각하면 되겠네요. 104 2층에 설빙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세요. 성 한번 가서 직접 물어보시고 거기 가면 이제 제 그림이 걸려 있는데 70부짜리 화천대유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. 제가 설빙의 느낌에 맞게 그때 그림을 그렸다 그랬죠. 태양을 좀더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약간 그 빙수 가는 느낌? 그런 느낌으로 태양을 그렸는데. 그래서 이제, 아무튼 투자를 도대체 이 총각이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지? 1억, 이럴 정도로 저한테 그림 투자를 많이 했어요. 막 일시불도 엄청 보내고. 도저히 뭐 이렇게 얼굴 좀 가리고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 투자금 대비 뭐 4천만 원, 5천만 원당 작품을 하나씩 선물하는데, 특별히 이제 이 친구는 젊은데 너무 고마워서 투자금이 일단 자기보다 뭐, 그러니까 뭐 30, 40대다 그럼 이해가 가는데 좀 이해가 안갈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 사인 연필 사인이 없는 판화를 보통 선물을 하는데 이 친구한테는 독도사진 큰 거를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오가는 친구한테 배달을 좀 해줘라.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배달이 된것 같은데. 그래서 선물 잘 받았습니다. 오늘 우연하게 제 생일인데 이런 선물을 받게 될 줄이야. 행복하네요. 그래서 아, 우연인데 신의 은총이네요. 그 신기해요. 항상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이 독도 사진을 준 이유는 그 설빙 가게가 100평짜리인데 굉장히 넓어요. 그래서 시원하고 가게랑 좀 구도가 잘 어울려서 이거를 드렸는데 이제 우연히 오늘 이게 이제 전달이 제 친구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이제 생일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런 어떤 우연들이 너무너무 요즘에 참 많고 재밌고 그래서 잠시 올려봅니다. 또이 광주 제 그림을 참 주문하신 분은 많은데 실제 그 진품이라든가 독도 사진을 못 보신 분이 대부분이죠. 그래서 이제 혹시 이렇게 광주 설빙에 가면은 제 진짜 작품하고 제 사진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 주소는 제가 이제 밑에다가 달아드릴 텐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04 104번지 설빙이고요. 아무튼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림 감상도 할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